일과 사랑은 이제 아 난 일이야. 무조건 일이야? 나는 내가 놓아버리면 내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져. 아 주변이 말고 사 그러니까 사랑은 남자 이성과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. 그러니까 사랑을 선택하기에는 내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. 뭔 말인지 알겠어? 아니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라 이성을 사랑을 말하는 건 남자의 사랑. 이 새끼야 몇 번을 설명해. 그래. 어. 그래서 일이라고. 아 그래서 일이야. 맞네. 아 그래서 가족들이 사랑 그 남자 사랑한 남자를 택하게 되면 일을 놓게 되면 가족들이 힘들어진다. 그 말이. 오빠는 일과 사랑 중 만약에 정말로. 난 일. 무조건. 아직까지는. 나도 그래. 아직까지. 남자는 그냥 일만 하다 뒤지는 인생 같아. 아 백국에 감사합니다. 아니야 남자는 왜 이만 하다 뒤지는. 오빠 능력 있는 여자 만나봤어? 아니 그건 또 아니야. 능력 있는 여자 만나봐. 또 그런 생각 달라져. 약간 이 그 좀 어렸을 때 흙수저로 자수성가한 사람들 있잖아. 자수성가한 사람들 내가 모르겠어. 나는 그래. 흙수저에서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. 여자의 그런 뭐 능력 그런 걸 생각을 안 해. 그리고 나보다 여자가 능력이 있잖아. 약간 그 자격지심이라고 해야 되나? 솔직하게 토크를 하면은 그것 때문에 나보다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나고 싶지 않아. 근데 오빠랑 나랑 좀 똑같다. 그게 너랑 나랑 제정신 아니라는 거야. 정신병 두 마리가 있는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야. 나도 딱 그거야. 흑수저 때부터 살아와서 내가 지금 이 상태까지 왔어. 근데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뭔가 내가 너무 손해보는 기분이야. 뭔지 알아? 알 것 같아요. 나랑 진짜 비슷하네. 맞지? 미안한데 그럼 역지는 마. 아니. 비슷하진 않아. 왜? 아니 뭐가 비슷해? 아니 그냥 말이 그냥 뭘 비슷해?